아니에요? 그 조정현식을 쪼이기를 하려면 마린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뭐 메카닉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마린이 드라곤한테 맞는 피해가 상당히 적을 때 강한 그 퉁퉁퍼나 벌처로 써 있고 마린은 거의 맞는 이시고 조정현류 대나무누 스타일은 그렇지 마린이 오히려 맥지 네. 그리고 그 뒤에서 퉁퉁퍼가 네. 긴 사정거리 이용해서 여기서 벌처 한 마리가 살아서 가서 마린 세계를 다 매설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이밍을 잘 몰랐던 거죠. 마인업이 딱 될 시점에 저기 벌처 죽은 거였어요. 그렇군. 내가 너무 빨리 나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그 단점 같은 거는 좀 극복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뭐 좀 저는 예전하고 좀 스타일. 아 이거도 참. 탄식이 지금 나오는데 솔직히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어 저거. 우리가 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야 막 끝내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멀티를 몰랐죠. 그렇지. 쪼이는 거에만 급급했지 멀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은 확실히 운도 좀 작용하는 거. 이때는 운이 동수한테 있었던 것도 있었어. 그럼 아까 그런 것도 그 탱크가 안 터졌으면은 바로 옆에 SCV가 열심히 고쳤으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기도 했고 그 이제 벌쳐 죽은 것도 벌쳐도 죽기 전에 마인 하나 정도는 매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네. 매설 하다가 죽는 것 같더라고. 딱 죽고 나서 마인 업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간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몰랐던 거죠. 그렇군. 네오버티고에서 질러캐는 푸시하거나 유명한 선수 뭐 선맵에서 참 예, 예. 코카콜라 메가 체육관 시대가 열린 예, 그런 대회라고 한다면 이 대회는 좀 정착이 된 대회라고 할 수 있지. 게임도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외에 이 당시에 그래서 동수 김동수 선수한테 이제 패하고 나서 어떤 이 복서가 프로토스전과 그리고 물량전 그리고 어떤 이 마이크로 컨트롤은 강하지만 어떤 매크로적인 이런 단축키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약간 약점이 있다.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사실. 첫 때 참 멀티적으로 왔으면 그렇지. 타격 줬을 텐데 멀티 그렇지. 한 점이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안 했겠지라고 생각했어 가지고. 뒤쪽에서 네번 수비. 딱 그때 또 나와가지고 그렇지. 프로브도 나와서 맞고 저또 그 이 벌처가 넷이 그 타이밍에 확 달려 들어갔어갖고 미네랄 뒤를 장악을 했으면 또 피해 많이 줬지. 또또그 게이트로 또 미네랄 뒤쪽이 막혀있고 아 저기 어스밀레이터 뒤로도 못 돌아가는 건가? 그렇겠네요. 어쨌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지금 다시 보자니. 그렇지. 뭐 진 경기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SCB를 그냥 그 회수하지 말고 정찰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하면은 아쉬움이 남네요. 그건 뭐 아쉬움이야. 어쩔 수 없어. 야 만약에 진짜. 지금도 그렇네요. 그래. 저 멀티 발견 못한 게 결국은 페인이네. 그게 컸네. 저리 벌쳐 쑥 들어갔으면 사실 일꾼 피해는 제법 줄 수 있었거든. 안에는 그냥 마인으로 조여놓고. 저때도 저 지금 거의 방어 태세도 없었고. 아 맞아. 이때가 그래서 이제 WCG가 이때보다 먼저 있었나 뒤에 있었나? 거의 동시에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WCG 결승전도 코엑스 어차피 코엑스에서 똑같이 메가앱에서 하고 저 거기 무슨 어디다 하여튼 어디 대서양 홀인가 거기서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했는데 정신 없었죠 그때. 자 앞으로 김동수한 1, 2분 정도만 더 지켜낸다면 그렇지. 뭐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수는 멀티는 못하겠다 이렇게 파일런으로 갖다 이제 건설해뒀고
응? 그 패한 당사자가 옆에서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 재밌기는 정말 재밌었거든 이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양 선수가 둘 다 100% 실수 하나 안 하고 완벽한 경기를 해도 그것도 정말 명승부고 재미있고 그러지만 약간씩의 뭔가의 실수 같은 것도 좀씩 있고 막 이러면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 그쵸, 유리한 상황에서 실수해가지고 다시 또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막.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센 그 이 강자들끼리 경기를 할 때 그럴 때 기 때문에 실수도 좀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아 이거 이때는 사실 좀 마음이 급한 게 좀 보이긴 보이네. 이런 터렛 건설 같은 것도. 아 저 위에 저 뒤쪽에 있는 탱크가 계속 파일럿을 치고 있었네요. 아. 그런 것도 좀 지금 보니까 보이네. 저것도 하나 실수였나 보네. 계속해서 파일럿 때리는 걸 보면은 저거는 강제 공격을 시켜놓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요. 딱 제가 지난 경기를 보면은 실수부터 딱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이제 실수 엄청 많이 했네요. 터렛도 지금 그 구경하신 분들은 박서 팬들인 것 같아. 표정이 좋지 못한 거 보니까. 야 그래 저것도 지금도 그래.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김현진 선수라든지 그런 이제 꼼꼼하게 메카닉 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마인을 설치해가면서 전진을 해서 그 마인 선상까지 전진을 하면 자기 마인 자기가 없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컨트롤까지 해서 이런 컨트롤들이 저 무조건 터뜨릴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니 참. 이게 보는 입장 되게 재밌었거든 진짜. 그리고 뭐 아까 전에 그 임현 선수가 뭐 이런저런 거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딱 조여놓은 상태에서는 아 이건 이렇게 여기까지 테란이 이제 엎어지도록 내둔 프로토스가 속절없이 지는 시나리오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 응? 진짜 거의 뭐 배수진이야. 저기 뚫리면 끝난다. 그렇지. 본진 수비 거의 하지도 않고. 그럼 아직도 지금 이 멀티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죠. 김동우 선수가 두 배가 인제 인제 들어가서 아는구만. 들어가서 엄마야 하고 나오네요. 라인이 돼버리거든요. 자꾸만 테란이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스는. 이때도 일단 테란의 저 조이기 라인에 대해서 프로토스가 셔틀을 사용해서 질러서 이렇게 떨궈서 이제 탱크 화력을 갖다 분산시킨 다음에 드래곤이 뚫기 막 이런 것도 그런 공식 같은 게 있기는 있었으되 굉장히 이 경기에서 동수가 좀 교과서적으로 보여줬거든. 아주 인상적인 경기이기도 했어 이거도. 진작 알았으면은 이거는 뭐 그렇죠 빠지니까 바로 그렇지 질려가지고 공격을 참 경기는 진짜 훌륭하란 말이야.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때 동수한테 이렇게 3대2로 좀 뭐 진 것도 그냥 아쉽게 진 거고 그럼 질 수도 있는 이런 거거든. 근데 네. 그때 이후로 사실은 좀 왕중왕전에서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네이트베에서도 8강에서 3패로 막 탈락해 버리고 말면서 왜냐면 한 기간 뭐 기껏해야 뭐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부진하고 한 달쯤 부진하다 그래서 그걸 슬럼프라고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기간이 한 달 정도보다는 더 연속적으로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때 패배 이후로 전체적으로 그 부진의 늪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경기가 진짜 앞으로의 부진에 좀 영향을 미쳤나? 그게 아니라 WC와 그 스카이벳 때 끝나고 정말 연말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정말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해가지고 어떤 이 황제 이묘한 막 박서 막 이러면서 막 이 매스컴과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막 어떤 이 프로 게임계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던 때였잖아 또. 그리고 그때 뭐 어떤 사실 뭐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총대를 좀 맸잖아. 어떤 이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이렇게 좀 제고되기 위해서 제고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연습 기간 같은 거 약간 희생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불려 다니고 좀 그랬었지. 저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리하다고 불리하진 않았었네요. 그렇지. 똑같이 멀티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어.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고 아까 왜 조현옥이 그 상황은 프로토스가 불리한 상황이었지 오히려. 그래도 이게 상황 이길 거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왜 프로토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을의 전설 얘기만 이때 가을이 아니었으면 이겼겠지. 자꾸 지는 경기를 보니까 되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어떤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운이라는 것도 좀 따르고 그러는 거야. 그냥 뭐 물론 운도 실력이고 그렇기도 한 거지만. 재밌게 뚫렸군.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니까.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무슨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줄타기 하면은 왜 그 줄타기 하는 이 광대가 이렇게 긴 봉을 들고 봉이 추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중심 잡고 계속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분의 경기였다니까 이게. 너무 장기전으로 간다면 안 되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조였던 것 같아요. 자, 쪼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유리한 위치인데. 글쎄, 뭐 그거는 간단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또 동수가 잘 들어온 것도 사실 있어. 물론 동수가 잘하기도 했고. 굉장히 뭐 어떤 이 경기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만약에 이 분기점에서 조금만 달랐으면은 테란이 이겼을 텐데 싶은 그 장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네. 그 약간 멀티야? 아니 오히려 첫 벌처가 가갖고 마인만 막았어도. 타이밍을 좀 알았으면은. 그러게. 그때 마인 한 대인가 두 대 맞으면 죽는 벌처로 계속 그 아이만 마인의 아이만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메서드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터지더라고. 이것도 보면은 질럿 거의 다 떨구고 또 터지잖아 셔틀이. 잘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쭉 밀리다니 끝나고 이것도 그렇고. 이때는 솔직히 되게 재밌는 면도 있었던 게 뭐냐면 네 테란의 황제 김유환 그러면은 까 이런다고 김동수으로 와 확실히 좀 프로토스가 좀 종적이 좀 남성적이고 그렇고 남주 팬들이 많은 것 같아. 야, 이때는 기분이 어땠어? 응? 그때보다 게임 끝나고 나니까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심장마다. 김동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비참해지더라고. 진짜. 그리고 아니 내가 그래서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라고. 이길 때는 좀 액션을 해. 아,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뭐 승자가 승리를 기뻐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뭐 대놓고 패자를 조롱하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는 거야. 이때 동수가 이기고 이렇게 양손 번쩍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 함성을 지르고 막 이랬는데 괜찮아. 그거 멋있다고 그런 거. 앞으로 그냥 비참했다고요. 그래. 저는 하필이면은 이제 부담감도 좀 많이 생겼고 이제는 황제라는 칭호도 좀 받았고 이런 자리에서 3대2 승부에서 좀 아쉽게 패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그랬겠지. 좋아요. 저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뭐 물론 이 경기 때문에는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슬럼프가 시작이 되었어. 많이 바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2002 오펜네스타. 네. 2002 그 스카이베 그러면은 그 이 박정석 선수하고의 그 막 야외 무대에서 결승전 막 이런 거를 좀 뽑을 것 같은데. 여기서 태태전을 꼽았거든. 예. 네. 그 김정민 선수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베에서 1.08 패치가 나온 이래로 테란의 시대가 열렸다.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테란 시대가 바로 열린 건 아니었거든. 딱 이 대회가 정말 테란의 시대다 이런 분위기. 이때 2002 스카이 때 테란이 7명이 16강에 진출했다고. 그래갖고 정말로 강력한 막 이런 거였고 그때 이때부터 바야흐로 어떤 여태까지는 뭐였냐면 테란이 저그한테 정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한테 써야 되는 거는 어떤 부차적인 그리고 태태전에서 정말 강자여야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진짜 이 시대부터는 테란이 최강의 테란으로 이제 군림하려면 태태전을 잘해야 돼. 테란전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느낌이라 갖고 그 어떤 이제 슬럼프가 좀 극복되는 단계였었는데 이때 그 이묘한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한 이묘한이 바로 이 고수 최강 테란들이 바글거리는 이 테란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해 나갈까,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갈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1.08이라고 태태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골리앗 트랍십 그런 싸움으로. 근데 저는 처음에 안 그래도 1.07 때도 골리앗을 썼잖아요. 그렇지. 그건 되게 이제 놀라웠었지 그때는. 전술이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근데 그렇지. 똑같은 서로 똑같은 유닛 막 뽑아갖고 그냥 물량전 이런 거는 사실은 자신의 장점이 아니거든. 일단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거 그런 똑같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못 하겠던 그런 전술들이 이제는 좀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어떤 충격을 준 경기였거든 나름대로. 와, 이 맵에서 이렇게 경기를 할 수가 있다니. 위치도 제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한 테란이 가장 좋은 위치 11시. 그 미네랄이 커맨 센터에 왼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가스는 위쪽으로 자원이 최적으로 케어지기 때문에 위치상의 이점도 좀 안고 갔죠. 그렇지. 게스가 위쪽에 있는 게 게스도 약간 뭐 잘해진다고 지난번에 그랬고 이 뭐야 저 지금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이 그 프로그램 화면으로 나왔지만 이묘한데 김정민 2대2였다 그랬고 그거는 공식점만 얘기하는 거거든. 굉장한 이제 이 당시에 이 이후로 이제 김정민 선수는 좀 슬럼프에 좀 빠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만 해도 최고의 테란 대 테란 라이벌이었다고 둘이가. 그리고 이제 2대2 공식전 2대2에 공식전 말고 라이벌전 그래갖고 했었던 경기에서는 또 이묘한 선수가 졌어. 그래가지고 참 이 경기가 이제 컸는데 이거를 이제 이묘한 선수가 이기고 그리고 이 2002 스카이비에서 태태전을 5번을 해서 몽땅 다 이겼거든. 그래서 이제 참 그 테란전을 테란이 기승을 떠는 데니까 테란전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모았는데 아무리 뭐 지금은 뭐 자원 이득도 좀 본 것 같다 운도 좋았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는 이제 겸손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더블 커맨드를 했거든. 지금 이 승자 예상 폴은 그냥 인기 폴이야. 그 어떤 발상으로 그 여기서 더블 커맨드 이제 연습을 통해서 뭐 검증이 된 거였나? 그냥 더블 커맨드 반선 맵의 경우 반선 맵에서도 또 앞마당이 좀 있는 경우에는 더블 커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초반에 나오는 그런 테란 대 테란 유닛 중에서도 강력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는 것 같고. 골렛이랑 사정거리 있는 유닛 또 캐런부스트까지 하면은 또 근처만 와도 쏘니까 일단은 지상을 완전히 장착할 거 다 내려오기 전에 병력들이 그 자원을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리고 지금 스타포트를 짓고 있는데 가면서 이러고 나서 스타포트를 취소하잖아. 취소를 한다기보다는 좀 올려놓죠. 아, 그 다른 데다 숨겨놓지. 근데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묘한 선수, 그러니까 요한이는 그냥 자기 하는 플레이를 준비해온 대로 했는데 정민이가 좀 오버해가지고 좀 스스로 말린 듯한 느낌도 좀 있긴 있었어. 응? 아무래도 내가 멀티를 더 빨리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강력하게 푸시를 한 거죠. 부담이 되니까. 네. 이 2002 스카이 때는 좀 박정석 선수한테도 져갖고 이제 준우승했고 뭐 풀토한테 약하다 뭐 이런 소리 막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뭐 그 결승에서 뭐 프로토스한테 좀 지고 온다고 프로토한테 약하다 그럴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건 그 막 16강 탈락의 충격에 네이티브에 그걸 딛고 또 결승 진출까지 쫙 또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팬들이 보기에는 슬럼프 극복으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 실제로 나는 그렇다고도 보고 어떤 그 당시 요 전 경기 우리가 할 때 어떤 슬럼프의 원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도 좀 분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제 컨디션을 되찾고 그런 것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근데 그냥 연습 시간이 좀 많았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좀 일반 그 시청자나 팬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그냥 뭐 연습 시간 이러면 되게 진짜 피상적으로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 내 모 잡지에서 봤더니 프로 게이머 중에 뭐 페인 아닌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충분한 연습 그리고 좀 부족한 연습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차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프로 게이머에게. 거의 연말이나 연초 정도 때는 거의 뭐 잠잘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뭐 잘 거 다 자면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벤트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충분히 게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게임에 전념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연습이 만약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게임하는 시간조차 부족하니까 이 맵에서 이 종족하고 게임 해보는 거 정도로 그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좀 풍부하게 연습을 할 수 있을 때는 뭐 전략 연구도 좀 해볼 테고. 그렇죠. 이 경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거 봐도 그렇고 더블 커맨드를 했을 때 약한 타이밍이 상대가 투팩을 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쩌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뭐 초시계 들고 계산해가면서 한번 해봤나. 내가 초시계로 계산해갖고 내가 이렇게 따라라락 빌드워드 해갖고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더블 커맨드 성공하고 탱크 나오는 타이밍 그 다음에 상대방 것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투팩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한 것처럼 사실 보이거든. 같은 팀의 김현진 선수한테 내가 더블 커맨드를 해볼 테니까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것도 해봐 그래서 모든 그런 전술에 다 그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는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고 네. 내가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투팩 그리고 아 골리앗 뽑나 탱크 뽑나 이거 확인이 딱 되면은 네. 머리에 그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답이 딱딱 나온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도 김정민 선수의 패배는 연습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잘못돼갖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건 거 아니야? 전략의 이점으로 제가 무세하게 몰고 간 거죠, 처음부터. 참,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 역시 있는 게 이 당시에 이 포비든 존이라는 또 그냥 이 앞마당이 본진에 바짝 붙어있는 포비든이 아니라 네오 포비든이거든. 좀 떨어져 있잖아. 근데 그 맵에서 테란 대 테란을 하는데 팩토리 올리면서 바로 더블 커맨드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당시로서는. 네. 더블 커맨드가 가장 낫던 연습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이 당시 때는. 그리고 초반에 그 가스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약간 유리하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김정민 선수의 앞마당이 그 가스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욕심을 안 부리고 가스까지만 딱 사정거리에 가게 되는데 그 가스의 그 활용을 더 못하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조금 앞섰고
그 약간 앞선 전략적인 그 어떤 예, 이득을 바탕으로 해갖고 전술적인 측면까지도 계속해서 야근장을 앞서 나갔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 좀 내용이 좀 원사이드 해서였거든. 굉장히 김정민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치네. 근데 이게 이묘한의 장점인 것 같아. 이묘한이라는 선수의 같은 테란 똑같은 유닛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테란 대 테란전인데 그런데 전략으로 승부를 보려 하는 김정민 선수가 오히려 초반에 골리앗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탱크를 뽑는 걸 봤다면 벌처를 사용했으면 제가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베르트랑 선수가 저랑 이렇게 포비딘 존을 살 때 제가 더블을 할 줄 알고 바로 벌처를 썼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그 김정민 선수가 기습적으로 이 맵에서는 또 만약에 빠른 투스타 레이스였으면 그것도 좀 괴로울 수는 있었겠네. 그렇죠. 역시 그 요즘은 보면은 말이야. 요즘은 테란 대 테란전을 하면은 아주 물량전 힘싸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 요즘은 그 물량 딸리면 못 이기는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도 역시 전략이 더 중요한가?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거는 이제 스타일인 거야. 스타일. 아무리 물량이 받쳐준다고 해도 그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들어간다면 그렇지. 그 나도 그 물량을 좀 그 매크로만 잘 돌리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전략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전략 게임이라는 게 소수의 유닛으로도 다수의 유닛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원을 덜 먹고도 나보다 자원을 훨씬 많이 먹은 사람한테도 또 이길 수 있는 거고. 역시. 어떤 이 만약에 이제 물량이라든지 매크로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의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도 네. 하나의 진짜 이 게이머로서의 전략이네. 그렇죠. 이거 뭐 곧 있으면 이제 경기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묘한 선수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겠다. 저는 전략이 필요한 맵에서는 전략을 하고요. 물량이 필요한 맵에서는 물량으로 하는 뭐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그럼 맵에 그리고 상대편 스타일에 그리고 내 스타일을 맞춰서 뭐 어떤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맵은 물량으로 해야겠다. 이 맵은 전략적인 부분을 좀 강의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연습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전략을 구성을 할 때 보통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야 전략이? 아니면은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서나 감독님하고 함께 뭐 구상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좀 제가 짜서 했던 적이 많거든요. 초창기 때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같은 팀이나 감독님의 그런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지. 그 역시 어떤 탄탄한 팀에 들어갔고 안정적인 어떤 게이머 활동과 그리고 어떤 팀원들의 도움을 통한 시너지 뭐 이런 거를 느낄 때 네.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나은가? 훨씬 낫죠. 훨씬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판을 휩쓸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도 조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초창기 때만 해도 진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도 저는 그 페인처럼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모든 게이머가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진 거죠. 그렇지. 선수층도 두터워진 거고 프로게임계라는 곳이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흥이 뭐랄까 숙제가 생기면은 그때 숙제를 해결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이제 지지 드디어 나왔고 뭐. 이거는 뭐 김정민 선수가 좀 진 경기를 그냥 버틴 것에 불과하고 아무튼 테란 대 테란전이 숙제가 되었을 때는 이 테란 대 테란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를 잘 알아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장 내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이 어떤 능력도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최근에 있었던 올림푸스배 네. 네, 올림푸스배에서는 좀 준결승에서 서지은 선수하고 태태전 막 3대0으로 아주 충격에 막 처음 3대0에서 그러니까 네. 아주 충격 먹죠. 유명한 선수 자체 자신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테고 팬들도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되게 놀라운 그런 거였는데 뭐 근데 그거야. 전략적으로 가위바위보를 좀 잘못하고 사면서 가위바위보 질 때도 있는 거고, 뭐, 이면을 몰락이라기보다는, 진짜, 이 서준이라는 또 하나의 특이급 스타가 그냥 나온 거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번 대회에서는 나는 이 경기가, 이재훈 선수와의 경기가 굉장히 나는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은, 역대 이묘한은 프로토스한테 약해. 또는 이묘한은 매크로는 좀 아니야. 물량은 좀 아니야. 이런 거로 갖다가, 인식을 갖다가 한 방에 좀 불식시키는 경기였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 스스로가 그럼 이 경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평을 해보자면 뭐 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진짜 이 맵은 처음 아니면 초반 아니면 정말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했거든요. 연습할 때도 정말 초반 최적화가 되는 그런 타이밍과 그런 가스에 넣었다가 헝거리 할 때 어느 정도 가스만 태고 다시 미네랄로 집어넣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야 진짜 최대한 짜냈어요. 최대한 짜내면서 계속해서 매크로를 돌리면서 지원을 계속 보내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태클을 타는지까지 다 알아내야 되는 그런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할 때는 듣기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거의 졌다 막 이런 식으로 들었었거든. 특히 대학 선거일 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 대학전이 딱 나오면서 고개를 다퉁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그 준비해 너 그 가지고 온 그 뭐 대학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박한익을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나왔었을 거예요. 네, 어디든 박한익을 하긴 하죠. 근데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전략을 좀 변경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 대각선이라고 좀 성급하게 한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은 타이밍이 똑같이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대각선이 아니라 세로나 가로였으면 조금 더 강했겠네? 그 러쉬가? 그렇죠. 대신 상대가 알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프로브가 도착하고 나왔는데 이제 매락시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8서플 10배럭이 아니라 8서플 9배럭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브가 못 들어보게. 최대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8서플 900럭으로 하면 그럼 가로방향일 때도 프로브가 못 들어오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현 선수는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더 빨리 보냈어요. 지금 8번을 짓기 전에 보냈어요. 그렇지. 만약에 가로방향이었으면 들어왔겠네. 네. 제가 도 아마 엄청난 피해를 그렇지. 박영옥 선수랑 그 어떤 선수가 프로버 들어가지고 이윤재 선수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진짜 이윤재 선수가 그 막 그 프로버 하나 때문에 팩토리 타이밍 엄청 늦어지고 애드온 타이밍 늦어지고 굉장히 당했었지. 그 프로버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가로라고 해도 수건 저 수건 뒤에 이렇게 반대쪽에 사인해준 거 네. 보이네. 서플라이 위치까지도 그 상업 드래곤할 걸 뻔하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이때는 쓰는 면적이 넓게 그런 것도 참 이거는 경기 하나가 참 화제거리가 많았어요. 이제. 정말 이 경기 하기 전에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결승전 정도 되는 경기가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만 해도 승자 예상폴 저거는 좀 반대로 나왔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은 이 맵은 프로토스 유리하거든. 거의 다 이재훈 선수인데. 그렇지. 제가 이재훈 선수가 아니었으면 몰라도 기어틴에서 지금 보면은 테란 프로토스와 비슷비슷하거든 성적은. 근데 앞으로 다음 시즌 펼쳐지면은 조금이나마 프로토스가 더 이길 거야 아마 이 맵은. 테란이 물론 이제 앞으로 좀
전략을 개발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프로토스가 조금 유리하긴 유리하지 이내도. 대신 뭐 개마고원은 테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난 보니까. 좀 개마고원이 싫던데. 아, 근데 뭐 그건 이제 전체적인 선수의 성향이 있는 거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나가가지고 왜 탱크 CG 모드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또 페이크 한번 해주잖아. 얘. 나는 이제 중계할 때는 그런 점은 난 놓쳤었거든. 예.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찬찬히 보니까 아 이런 것도 다 페이크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더블 인척을 한 거죠. 그렇지. 어, 더블 커맨드 인척. 상대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태클을 타는지 보기 위해서 일꾼이 하나 또 죽으면서 또 하나 나갔어요. 그래. 결국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거 보고 재훈이가 멀티를 팍팍 늘렸거든. 예.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었지. 지금 그 초반에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지금 정찰을 해주잖아요. 이제 선수가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섣부르게 좀 다른 그런 엽기적인 전술을 썼다가는 졌을 거예요. 뭐. 테란이 뭐 하는 거 이렇게 드래곤 같은 거 푸쉬해 보면서 뭐 하는 거 이렇게 슬쩍 보고 아 테란이 뭐 하는구나 하고 탁 그거를 또 재훈이가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엽기 플레이나 어떤 뒤통수 치는 플레이를 테란이 이재훈한테 성공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왜 그 이 영화 스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 각본을 짜 갖고 한 사람한테 사기를 치잖아. 그 완벽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 그 CG 모드를 딱 하고 드래곤이 딱 포격을 딱 한 대 맞았을 때 딱 프로토스가 느끼는 게 딱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용호 선수가 그 더블이냐 아니면 CG 드랍이냐. 그 두 가지를 딱 느끼는데 박한이라고는 생각을 못한대요. 그렇지. 이 경기 이 경기에서 박용 선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박용 선수 도움도 받았겠고 뭐 이때쯤부터는 그 동양팀 들어간 첫 이후에 첫 대회 참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 초시계를 가지고 빌드 오더 같은 거 관리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오른 주훈 감독의 도움도 제법 있었을 것 같아.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연습해주는 김성재 선수나 박용 선수한테. 박용 선수. 선 다크 리버 옵저버 엽기 리버 엽기 다크 막 그런 거 전부 다 해보고 나온 거 진짜. 젠스 리게이트 사업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건 없다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일회용 전술이라서 다음 시즌 정말 힘들 거예요. 다음에는 또 더 강력한 일회용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이면에서 또 프로토스 상대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강력한 일회용 전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상대 종족도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 저인 경우에는 일회용 전술을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특히나 지오팀 선수들은 저랑 할 때 너무 정찰을 많이 그러니까 초반부터 빨리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돼요 제가 그게 오히려 아예 정석 투팩 버처러시 뭐 이런 것도 네. 괜찮겠네. 오히려 그 외에 저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원래는 박한익이라는 전략 자체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일회용이라 그랬어. 네. 그렇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박한익은 어느 정도는 임요환, 이윤열 막 뭐 이런 선수들의 노력을 통해 갖고 정립이 좀 됐거든. 그런 거 아니겠어? 일회용 전술이라는 게 뭐 달리 일회용인가? 일회용 전술이지만 막 하다 일회용 전술이 두 번도 통하고 세 번도 통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지금 그 역사적인 직무이 시작이 됐는데. 나는 이건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 지금 유한 선수가 옆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올림푸스배에서 가장 명경기는 이거였다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상을 많이 좀 부순 것이기도 했고 되게 어떤 쇼킹한 느낌이 있었어. 지금도 재훈이가 드래곤으로 막으면서 테란 병력이 안 주냐 하면 그건 아니었잖아. 조금씩 줄기는 줄었는데 전체 테란 병력의 규모는 그렇게 줄지 않아.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아까 그 3경기에서 동수하고 경기할 때만 봐도 이런 플레이가 아직 안 됐었거든. 이명환 선수가 그렇죠. 전투를 하는 와중에 컨트롤 해주는데 뒤에서 병력은 계속 생산이 되고 계속 추가가 되고 그 랠리 포인트도 계속 바꿔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까지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인 것 같아. 정말 이거 초반에 진짜지
목숨 걸기. 어, 예, 나도 이제 나는 이거 중계를 하면서도 뭐 중계 소리를 잘 들어보면 내가 이거는 그래도 막힌다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어, 왜냐면은 재훈이가 이런 걸 워낙에 잘 막아왔거든요, 여태까지. 워낙에 잘 막아왔고, 또 이묘한이 어, 갖고 있는 어, 그 기본적인 이런 거이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이 이묘한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정관념은 이런 전투가 펼쳐질 때 추가 병력은 보통 늦다. 근데 이러면서 내가 재훈이가 밀리는 걸 보면서 어, 딱 보니까 미니맵을 딱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어, 어, 되게 놀랐었다니까 진짜. 이거 끝나잖아 여기서. 야, 참 저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했었지. 참 그 어, 나는 그래서 어, 어, 이윤열 선수가 조지명식 때 어, 지지나. 응? 야, 어이가 없다. 와, 이렇게 지는구나 하는 표정이다 재훈이는. 응? 야, 지명식 때 윤열이가 요원이 찍고 어, 이묘한 선수가 어, 이재훈 찍고라고 이윤열 이묘한 둘이서 자멸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더니가. 야,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냈어. 서지훈한테 3대0으로 진 것도 충격이긴 하지만 어떤 이묘한에게는 이게 더 큰, 이 경기를 극복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거보다 토스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연습하다 보면 느낀 거예요. 어, 그건 연습을 토스 상대로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이지. 올림푸스 이제 차기 리그 때는 토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 실력 발휘 좀 해야겠네요. 말춤을 쳐서 먹인 뉴스타리.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항상 정상에 있다, 첫 경기에 1패한 이묘한 선수와 그리고 천일 넘게 본선 1승을 꿈꿔 왔던 김광 선수의 꿈이 이루어졌던 지난주 연속해서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며 선거리가 납니다. 예, 이묘한 선수 어, 어떤 종족전이든지 승리를 5할 이하로 내려가지 없습니다. 네. 지금 12승 12패인데 지문은 5할 밑으로 내려가는 저 자존심이 좀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고진광 선수는 저 1패, 1패는 테란 대 테란을 주신 거고 프로토스 대 테란은 1전 1승이죠. 그렇군요. 고진광 선수는 두 개 종족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묘한과 조진광이 펼치는 세 번째 경기. 자, 이묘한! 고진광 누가 이길지 자신 있는 표정의 양 선수인데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 끝나 봐야 알죠. 경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마이큐브 2004 먹겜뉴 스타리그에 새롭게 포함된 랩입니다. 패러독스 마이큐브. 먼저 이묘한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 인용 선랩인데요. 이묘한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 7시입니다. 7시 이묘한. 그리고 반대쪽 뭐 인용 맵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대각선이죠. 한시 고진광. 오늘은 프로토스 고진광. 두 선수들 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맵을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그 최수범 선수가 그때는 테란이 이쪽이었고 프로토스 기온 패트릭 선수가 여기였었는데 어쨌건 드랍십을 이제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골리앗 폭탄 드랍 성공한 이후에 이제 쭉 승기를 이어갔잖아요. 여기저기다가 여기 이런 데다가 골리앗들 내려놓고 프로토스의 셔틀이라든지 이런 공중 유닛이 움직이는 이런 경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 플레이도 좋긴 좋았는데 어쨌건 이 캐리어를 구석에서 준비하고 있던 기온 패트릭 선수가 중간에 크게 피해를 받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본인이 이렇게까지 넓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은 마음 먹고 드랍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드랍을 사실은 원천 봉쇄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선맵입니다. 예, 그 점을 선수들이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죠. 맞습니다. 자, 이면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하고 계시는 팬분의 모습인데요. 예, 근데 뭐 선수가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거의 동작과 표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사진 찍는 거 비슷하죠. 네. 스틸 사진과 똑같습니다. 아, 선맵 마이큐브, 아, 패러독스 마이큐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자 예상 81-19. 네. 어, 참고만 하십시오. 그 도진강 선수를 예, 8강 진출의 어떤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죠? 그 이유가 네. 만약에 도진강 선수가 올리테란이었다면은 예 어떤 그 가능성이 없겠지만은 예 이런 랜더 플레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또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어, 한 전문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동현 선수였어요. 네 각종 언론에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네, 네. 말에 책임을 어, 져야 됩니다. 아 물론 뭐 선수들이 경기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상은 예상일 뿐인데요. 아, 예상이야 거의. 네. 참 무한하군요. 1승 거두고 있습니다 도진강 선수. 네. 아 뭐 저도 뭐 이렇게 도진강 선수는 진짜 가능성으로 보면 진짜 예 충분한 선수입니다. 네. 시즌 비조에서 네 이명 선수의 아, 신규 맵 첫 경기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10승 2패. 예, 확실히 임유환 선수의 전체 승률보다도 훨씬 웃돌지 않습니까? 네, 맵 적응력이 예.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어, 신규 맵에서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맵에서 경기가 많이 치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전략의 여지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일 때 임유환 선수 승률이 더 높다는 예,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연습량도 말해주는 것 같고. 임현 선수의 선맵 승률이 나오네요. 70.6%입니다. 월 오브 바랄라, 요한 오브 바랄라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구만요. 뭐, 그건 뭐 77.8%고요. 어, 바랄라 빼고도 아, 60% 승률이 없네요. 예, 예. 그러나 뭐, 5승 3패 뭐, 8전을 가지고 이제 뭐,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예, 다, 저 12승 5패. 예, 저게 이제 가장 그 데이터로는 이제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프로토스전은 어땠나? 예, 섬에서 네. 저그전은 어땠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죠. 네. 예. 일단은 이번 경기의 최대 관심사는 전략가인 임유한 선수가 어떤 선맵에서의 대부분의 테란이 드랍십 골리앗 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연 그대로 따라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된 전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스캔 한번 해보고 어, 스캔한 이후에 베럭스의 위, 움직임 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골리앗 어, 체제죠. 그러네요. 골리앗 드랍 체제인 것 같고 선맵에서 어, 골리앗 드랍 쪽을 이제 뭐 이 메인 전략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했던 거는 사실 어, 방송 경기에서는 임현 선수가 제일 먼저였죠. 네. 예, 그 이후로 선맵에 이제 골리앗 드랍 쪽이 좀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긴 한 거였었는데 선수들이 성적으로 하나 둘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그 도진강 선수의 가능성 있는 빠른 멀티 지역에 예, 미리 베럭스를 갖다 놨는데 그거 보고서도 바로 멀티 준비하죠. 네. 도진강 선수 현재 4연승이고 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자신의 연승 기록을 갱신 중인 겁니다. 예, 한 번 더 이기면은 예, 5연승으로 다시 갱신하는 거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진강 선수 자신의 위스테로 준비한 작전대로 경기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눌리고 있는 도진광. 네, 도진강 선수 그 어, 기훈 패트리 선수의 이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치 막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옵저버를 이제 빨리 뽑아가지고 어, 뭐 특정 경로에 이렇게 세워두고 예, 뭐 패트롤을 시켜놓으면은 예, 컴셋 탐방으로 이제 골리앗들 밑에 세워놓고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 세워두면 좋을 때가 어쩔 땐 더 많거든요. 네. 예, 뭐 일단 어쨌건 옵저버로 이제 어, 상대방 체제를 확인을 하면서 지상군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죠. 드래곤 사업도 빨리 해주고 있고요. 게이트도 늘렸고 임현 선수 경기장면인데 골리앗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 도진광 선수의 옵저버가 어, 본진에 도착할 겁니다. 임현 네. 선수 드랍 아 옵저버 잡아주고 드랍시 병력을 태워나요. 네. 아무래도 그 3시 쪽에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단순 드랍시 한 기 정도로 가기에는 힘들죠. 네. 뭐 태우긴 태웁니다. 자 임현 선수 1패기 때문에 또 지면 2승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지면 이면 위기설 진짜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이면 예, 이 드랍십은 한번 가보죠. 예, 글쎄요. 어. 본진보다는 어떤 멀티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 그냥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어, 글쎄요, 도진광 선수의 옵저버가 예, 이렇게 좀 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어,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은 옵저버가 움직이고 있을 때 뭐 당연히 발견하고. 아, 지금 예, 예 발견할 수 있죠, 도진광 선수가. 아, 그래서 두개아 옵저버랑 지금 서로 교차를 했어요. 그러면 봉공호 누녀가 기본적인 대응에 자 빠를 수밖에 없고 도진광 선수. 아 이거는 예, 위험하죠, 김미환 네. 선수. 자 스캐닝 한번 해보고요. 어디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본진 쪽에. 본진 쪽에 네. 예, 드래곤이 지금 바로 밑에서 있거든요. 네. 본... 네. 그리고 임현 선수도 이제 옵저버에게 들켰다는 거 알았어요. 네. 본진 네. 쪽에는 유닛이 많고 확정지 쪽에는 유닛과 함께 지금 방어탑 캐논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하지만 이 드래곤에게 강한 것은 사실 골리앗보다는 탱크 쪽인데 네. 단순히 골리앗만을 운영하기보다는 예, 본진 대륙이 넓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 스타포트의 숫자도 늘려서 드랍십 다량 생산해서 탱크 골리앗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또 운해역은 내려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두 번이나 드랍십이 이동했다가 어디에도 병력을 내려놓지 않고 예. 다시 복귀합니다, 이면 선수. 뭐 큰 교대는 없었습니다만 갔다 그냥 온 거거든요, 두 번이나. 어, 글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 뭐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엔 확장이 아, 이번엔 확장이 된 보입니다. SCB 내렸네요. 그런데 그 이번 경기는 예, 어떤 그 1주차 때 서지훈 전팀 선수의 경기 때와는 다르게 중앙 쪽의 어떤 선전보다는 네. 예,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죠. 서지훈 전택 선수의 대결에서는 중앙을 전택 선수가 확실히 차단한 다음에 드랍시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했거든요. 예. 도진광 선수는 임요한 선수의 어떤 드랍시 플레이, 특히 이제 골리앗 드랍을 중심으로 한 이 플레이를 좀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수비를 아주 민감하게 예,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예, 선맵에서 데프로토스전 상대로 테란이 어려운 점 바로 저 업저버예요. 예, 네. 적이 가장 큽니다. 업저버가 다 봐요. 지금 뭐 움직이는지 또는 뭐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아 병력 본진 비워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게이트 가고 있는 도진광. 예, 결국은 뭐 도진광 선수도 캐리어를 뭐 최종 경기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단순 네. 캐리어라면 골리앗에게 막히지만은. 지상 병력이 드래곤까지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도진광 선수는 셔틀을 굉장히 지금 많이 안 뽑고 있죠. 예. 경기 진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듯. 아, 임요한 선수는 중요한. 단순히 몇 개 안 되는 드랍십 운영에서 그거 실패하면은 경기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맵은 아주 초반에 많은 자원을 캘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원이 이렇게 많은 맵은 아닙니다만 초반에 원한다면 진짜 필요한 만큼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드랍시 다섯 개입니다. 네, 드랍시 다섯 개가 이동하자 이 정도면은 뭐 옵저버가 봐도 그냥 갈 길 갈 수 있겠다. 아, 이거는 힘들어요. 캐논 더 늘렸어요. 네, 본진이 아니고 저런 그 좁은 형태의 멀티 지역이라면 내리기도 전에 피해를 받게 네, 되는 거죠. 제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 캐논 일곱 개째 건설하고 있고요. 어, 지금 막에 위험한데요, 임영 선수. 자, 이제 본진 쪽입니까? 본진 쪽. 본진 쪽이면 드래곤이 딱 대기라고 방향 싹 트네요. 아, 임영 선수. 정말 굉장한데요. 네. 네. 어? 또 돌아오는 임영. 도대체 임영의 이것이 의도된 플레이입니까? 막히니까 계속해서 가다 말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임영? 네, 지금으로서는 일부러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도진광 선수가 여기저기 옵저버를 띄워놓고 있을 게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예,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그 결국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이제 개인에게 직접 그 유명 선수에게 물어봐 갖고 확인을 해보지 않고는 좀 힘든데, 예, 네. 네, 그러니까 추측하기 힘든데 지금은 진짜 네. 이렇게 골리앗들랑 갈지 몰라 준비해 이러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가요? 아, 계속 같은. 드랍시비 늘어납니다. 아무리 두 개 돌리고 있거든요. 임현 선수. 그대로 제지 쪽쪽 확장기지 강릭 또. 이거는 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임현 선수의 의도 자체는 지금 활짝 또 늘리고 있거든요. 예. 앞수 쪽에. 어차피 한방 승부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쪽이 손해라는 것을 예. 예, 임현 선수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진강 선수의 캐리어가 모이게 되면 또 틀리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예. 캐리어를 뭘로 대비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약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자, 임요한 선수 아무튼 골 순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병력 네,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신중하죠. 이거 네. 한 번에 공격이 바로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선수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여섯 기 다시 한번 가보고요. 좀 더 쉬러 갑니까? 아니, 네. 의문이네요. 임현 선수 플레이가 무엇으로 의미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 도진광 선수도 슬슬 뭔가 이상한데 예, 이렇게 느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충분히 모아놓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캐리어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맵에서는 프로토스가 여기서 안 지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도진광 선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아무리 선맵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경기 펼치는 동안 한 번의 교전도 없이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어 온 경기는 네.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양 선수들 노킬이죠? 예. 뭐 전혀 지금 뭐 총 옵저버 잡았는데. 잡았네. 네. 자, 그러면서 이면 선수 10시 게스 멀티를 차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10시. 저희도 저부터 게스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선맵에서의 정보전에서 능한 것은 프로토스거든요. 아무래도요. 예. 이런 옵저버를 다 갖추고 정말로 너도 갖추고 나도 갖추고 한번 이런 상태에서 붙어보자는 의도거든요. 네. 지금 8개 옵저버가 드롭십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 딱 찍어보고 이거는 네. 내리기가 힘들죠. 내리나요? 이번에 깊숙이 하는데요. 8개 정도가 붙어볼 만한 하이템플로 갔고요. 하이템플로 드롭십에서 병력들 내리고 있어. 뒤쪽 하이템플 사이닉스톰이 장전이됐어. 사이닉스톰이 장전이됐어. 사이닉스톰이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8개 대규모 하이템플 올려하지 말자. 어려우면 혹시 지금 진격했어. 하이템플로 잡히겠는데요. 하이템플로 사이닉스톰 장전이됐습니다만 잡아치고 수가 왜 이렇게 적절해 지금? 앞에 질러 거의 다 전멸할 것. 하이템플로는 뒤쪽에 나오는 경우에 나은 것 같은데 8개 떨어졌어요. 드롭십 이것도 타이밍으로 승부보라. 이리와 선수요. 예, 타이밍 승부로 보이네요 지금. 자, 본진한 방아지만 예. 뒤쪽에 사이닉스톰 쏠 수 있는 하이템플로가 두 개 더 있거든요. 캐리어 나무로 대피해요. 강하게 쏴줍니다. 막내 나머지 골리앗들은 어디가 있죠 지금? 이게 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요. 다죠. 나머지 골리앗 또 다 전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도지광 선수가 막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8개 분량이 떨어졌는데 피해 선수가 막긴 막아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장돼서 견제할 수도 있고 이미 좀 병력이 없죠. 다 썼는데 이제 다시 뽑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태워놓은 건가요? 예, 이면 선수. 네, 아까 그건 다 내렸죠. 아무튼 뭐 내린 병력들은 이렇습니다. 이면 선수. 그리고 캐리어는 뭐 하나 남았네요. 네. 하나 살았습니다. 네. 캐리어 4개가 움직이거든요. 네, 임야 선수에게 부담되는 것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캐리어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더욱이 지상 병력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진 쪽에 도진공의 본진에 지상 병력들이 꽤 생존해 있거든요. 지금 본진을 제외한 어떤 그 10시 쪽 멀티와 5시 쪽 멀티를 지켜내기 위해서 중앙 전점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임현 선수가 경기를 이제 많이 해본 가운데 판단을 하기를 캐리어를 준비하면서 캐리어가 한두 기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 정도에 본진을 급습하는 게 승률이 가장 좋더라. 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는지도 모르기는.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도진광 선수가 잘 막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중앙을 내주면 임현 선수 어렵습니다. 지상 병력까지 함께 있거든요. 도진광 선수 유리합니다. 지상에서 드래곤이 조금만 맞춰진다면 이쪽에서 캐리어가 지원 공격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 지금 얻어낼 수 있습니다. 도진광 선수 이렇게 되면 지금은 공격력 자체는 캐리어보다 드래곤이었습니다. 네. 예. 임현 선수 위기인데요. 네, 임현 싸울 병력보다 지금 수송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10시 좀 멀티 위험하죠. 네. 자, 캐리어 곧바로 자, 10시 게스 멀티 현재 들어갑니다. 자, 임현 선수 한 번에 대규모 8개 드롭십에 드롭 그 작전이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다 중앙마저 내줬다면은 임현 선수에게 그 아까 공격 드랍 공격 실패했더라도 중앙만 차지했으면 되는 건데 네. 그 가능성마저 사라진 거죠. 다시 병력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임현 선수 더 드롭십 자 골리앗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지상병 잡아주고 중앙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임현 선수 글쎄요. 이 맵에서도 골리앗 중심으로 캐리어가 뜨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골리앗 중심으로 캐리어를 상대하는 거는 아예 이렇게 현명한 그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자, 일로 옆에 다시 돌려서. 자, 10시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습니다, 이만 선수. 물론 골리앗이 무지하게 나오긴 하죠, 같이 싸니까. 네. 네, 지형을 활용할 경우, 특히나 이 섬에서는, 예, 캐리어가 맞상대를 절대 안 하죠. 네. 자, 이렇게 한번 교전을 펼쳤고. 네, 근데 캐리어도 지금 몇 개 터졌네요. 한 3개 정도 잃었네요. 잠수왕 상태가 진행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예, 아 미터 예 임현 선수에게 지금 가장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 타이밍에 중앙을 선점해야 돼요. 네. 예, 지금 저 아비터는 소환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예, 소환용이라기보다는 뭐 멀티 지역에 뭐 프로볼 소환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캐리어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네. 예, 그렇다고 뭐 컴셋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면 되긴 되지만 어쨌거나 컴셋은 예,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뱃슬로 뭐 시야 확보해야지 그러면은 뱃슬 1.4 해줘가지고 막 잡히고 그러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테란이. 그리고 뭐 예, 다수의 셔틀 활용하는 것이 귀찮으면 예, 리콜 할 수도 있죠. 중앙 네. 쪽에 지상 병력 모아놨다가 테란의 본진을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병력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도진과 이제 셔틀에서 아 역심 아비터와 동반을 해서 아비터를 자, 병력의 중심에 아 아비터 두 개 병력 중심에 놓고 예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요 아, 단순히 클로킹뿐만 아니라 스테시스가 예, 무서운 겁니다 골리앗 상대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소환보다는 스테시스 쪽이 이제 더 주된 용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킹 자체가 이제 더 주된 용도가 될 수 있는데 뭐랄까요 지금은 캐리어가 상당히 다수가 모이기 전에는 아무리 그 클로킹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인터셉터가 다 터집니다. 네. 예, 지금은 캐리어 뒤로 뺀 걸 잘한 거예요. 자, 언덕 뒤쪽을 이렇게 장악하면은 저 게스멀티 돌리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중앙을 네. 선전 당했을 경우에는 게스멀티 돌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도진강 선수도 이 지역을 내주면은 이 경기 어렵다는 거 아는데 네. 그러면서 야, 자신도 예 다섯이 쪽 가스멀티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골리앗이 공방 위협인데 아, 이곳만큼은 임현 선수가 드랍십을 운영해서 좀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도진강 선수는 이렇게 견제하면서 자신은 다섯 네익시를 가져가면은 아, 상당히 경기 유리하게 끌어가는 걸 예, 끌고 가는 거죠. 임현 선수 본진에서는 뭐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올리 골리앗인가요? 네, 탱크 아, 예, 예. 없이는 또 힘들다는 거 아는 거죠. 이제 예, 막 추가되네요. 사이언스 퍼실러티를 지은 거는 예, 순수하게 업그레이드 때문에 지은 거였나요? 그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할 수도 있죠. 예, 아비터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EMP 예, 쇼크 웨이브를 사용할 예, 수도 있고요. 예, EMP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렇게 그 캐리어라든지 특히 캐리어는 똘똘 뭉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냥 예, 프로토스에게 상당히 무섭죠. 예, 예, 정말 짜증나죠. 그 EMP 맞아갖고 그예 그냥 그렇죠. 예. 자, 이것이 필요한 거죠. 네, 이면 선수 상대편 5시 업장에 현재 들어갑니다. 야, 그런데 확실히 프로토스도 아무리 이제 그 게스가 이제 2게스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캐리어에 예, 뭐 다크 템플러니 드래곤이 이렇게 뽑아가면서 다수의 템플러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빨리 끝나거든요. 이미 빨리 떨어집니다. 게스가. 그리고 아무튼 이 캐리어의 공격 방향을 10시에서 4시 쪽으로 바꾼 것은 효과가 있죠. 상대편의 게스 확장도 저지렸고 임현 선수. 네, 임현 선수는 어쨌든 저 자신의 언덕 위에 있는 저 병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힘듭니다. 공격 네. 펼치는데 아비터부터 잡아주고요. 아비터 잡아주고 자 1.4로 빼고 있는 캐리어를 계속 두리고 있습니다. 골리앗 두 개 남았죠. 예, 베스를 어떤 이 아비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시야 확보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의미가 없죠. 예, EMP를 사용하는 용도로는 괜찮거든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뭐 테란이 객스가 지금 부족해갖고 허덕이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리고 이번에 도진광 선수의 드랍 이어집니다. 도진광 선수 전혀 파악하지 근데 그 셔틀이 움직였어요. SCB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지나가다 맞습니다. 예, 도진광 선수가 몰래 예, 많이 그 드랍해 놓고 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칠라 그런 거였는데 야 지금 저거 들킨 거는 도진강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아깝게 됐네요. 네. SCB가 지나가다 봤어요. 예, 아깝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임현 선수의 병력을 보니까 빼길 잘한 것 같은데요. 본진 병력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예, 캐리어가 아예 들어왔는데 니콜까지 니콜 들어왔. 이렇게 병력 멀리 빼고 건물이 집중되는 곳에 이동을 했거든요. 예.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도지환 선수 승부를 걸었거든요. 예. 어쨌건 아비터는 순식간에 잡혔죠. 네. 자, 그러면서 자판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치상 변덕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도지환 선수도. 하지만 여기서 이번 선수 유지입니다. 자, 골리앗을 뒤로 빼면 이면 선수 도지환 선수 치상 변덕이 받쳐 죽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이번 싸움의 승리는 그거든요. 이 본진 지금 공격을 막아내야지만이 10시 멀티를 지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면 선수는 가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골리앗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아, 지금 예. 락다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면 선수. 다시 커버 접수가 좀 안 들어졌고, 아무튼 근데 본진 쪽에 본진 쪽 교전에서 좀 버텨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면 선수. 본진 무너지면 자원을 축적한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 1패고 2패까지 되면 이면 선수. 아, 위기예요. 예, 그건 아주 큰 위기죠. 네. 예. 왜냐하면은 뭐 드래곤들은 이제 거의 줄였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만하긴 한데 캐리어가 좀 많아요. 네. 이 정도 캐리어가 성맵에서 모이면은 이면 선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없어. 예, 빨간 캐리어도 이렇게 덜어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도진광 선수가 캐리어 컨트롤도 아주 잘해준 거죠. 네. 아, 그러면서 나머지 캐리어는 또 멀티 지역을 공략하고 있죠. 네. 그리고 4시 게스 멀티도 가져가고 있는 도진광 선수입니다. 아, 이면 선수 이게 본진 쪽에 이런 타격이 누적이 된다면은 네, 추가되는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저 팩토리가 놀아요. 나오면은 나오는 병력들은 각기 패다하고 있거든, 이면 선수. 도진광! 그렇다시 벌써 몇 개 깼습니까? 팩토리는 3개, 4개나 깨뜨렸어요. 네, 드랍십이, 예, 다수가 그냥 막, 예, 잡혔었던 타이밍이 있었나요? 지금 보면 이면 선수가 그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병력들을 갖다 드랍십을 씹고 한 방에 몰고 오든지 아니면은 예. 하지만 셔틀이 또 왔어요. 셔틀 3개! 이 경기 어렵습니다, 네, 이면 선수. 셔틀 3개에서 지원 병력이 뭐 많이는 아니었습니다만 더 오면서 갈수록 이면 선수가 옥죄하고 있는 도진광! 예, 캐리어는 거의 다 잡긴 잡았는데 이 본진 무너지고 다른 곳의 멀티는 지형이 좁아서 어떻게 다시 생산이 힘들죠. 네, 그렇죠, 예. 아, 약 1200일 만에 1승을 거뒀던 본선에서 도진광! 17일 만에 예. 2승째 준비! 첫 번째 멀티기지 자원 떨어졌고요. 하지만 본진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력들을 좀 뭐랄까요? 좀 진작에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예. 자, 이면 당황하고 있는 표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병력들이 나와봤자 소수예요. 거기에다 이미 뭐 도진광 선수는 5시 멀티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계속 추가되는데 이면 선수는 추가가 안 되고 있죠. 그래도 SCB 동원하고 실어 나르고 해서 드라곤은 뭐 꽤 줄여줬습니다. 야독의 임면 선수 그 많은 병력을 지금 맡기는 거 어떻게 대단하네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도진광 선수도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 병력 가면은 힘들겠는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걸 또 막았어요. 예. 다는 아닙니다. 거의 뭐 폐허가 됐군요, 본진이. 그래도 이면 선수로 꿈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곳이 있는데 예. 여기로 어떻게 지키죠? 사실 아까 그 공격은 정말 누가 봐도 지지를 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예, 도진광 선수도 진짜 어이없을 것 같고 네. 예, 캐리어도 계속해서 미네랄을 먹는 예,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3시 지역에 도진광 선수의 마지막 자원수를 저기를 이면 선수가 말릴 수 있었다면 테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10시간 밀리면 끝이거든요. 언덕 뒤쪽 견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멀티가 지금 막을 병력이 없어요. 네, 지금 2기에 1길 그나마 간 것이 1개 들어갑니다. 커맨센터 띄우면서 10시에서 자원 안 들어가면 본진 쪽에 남는 얼마밖에 없습니다. 이면 선수 도진광 선수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끌어내고 있죠. 그 팩토리들이 그렇게 다 박살 났다는 게 지금은 꽤 크네요. 네. 이현 선수 언덕뒤 견제했던 이면 선수의 병력 실럿이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도진광. 예, 지금 이 드랍십은 그 SCB 태운 드랍십 아닌가요? 그렇죠. 난타전 결국 이면 선수 10시 네. 포기했고요. 하지만 5시는 지켜냈죠. 도진광 선수. 네. 도진광 선수는 지켜냈고 이면 선수는 못 지켜냈고 지금 사실 도진광 선수는 캐리어를 아까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리어만 나오면 셔틀과 함께 다시 한번 본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럿이 많아요. 예. 템플러도 있고 이쪽에 찜질을 해주면서 질럿이 용감하게 붙으니까 붉은색 이면 선수의 유닛들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중앙 쪽 또 오졌어요. 이면 선수 거듭되는 교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이면입니다.
야, 예, 예. 도진광 선수도 지금 자원이 엄청 빡빡해가지고. 다음 룰이 추가가 됐죠? 아, 파악하고 있죠. 네. 거기서 딱 간신히 내렸는데, 예. 가봅니다. 경력이 빈약해요. 네, 예. 임야 선수 입장에서 정말 처절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이제는 뭐 벌초도 추가를 하고요. 아, 뭐든지 만들어내야죠. 예, 예. 그, 이 도진광 선수 질럿이 많으니까. 지켜내죠. 네, 중앙 쪽에 저 중앙의 큰 섬에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아이고 거기에 오 선택의 여지가 많죠. 아비터 네. 네, 가서 리콜하겠네요. 네, 네. 꾹 참아놨거든요.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아비터 먼저 서버 뛰어서 병력들을 불러드립니다. 아 탱카를 깨져서 가서 죽죠. 예, 예. 제편선 전에 가이 신 뭉쳐있는 곳에 쌓인 덕진질. 예, 거기다가 아비터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네. 예. 아 지금 SC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C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예, 도중앙 선수 또 눈, 예, 눈가가 촉촉하죠 지금. 네. 저 코멘트 센터마저 날아가면 임현 선수 예. 희망이 그, 예. 거의 다 깨지는 겁니다. 임현 선수 아, 입장에서는 아, 예, 가장 아쉬웠던 측면이 도진광 선수 이제 리콜을 통한 지상 유닛과 캐리어가 이제 임현 선수의 본진을 공략을 할 때 뭐 본진에 있는 유닛들을 갖다가 야, 컨트롤해 주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다른 지역에서 예, 놀고 있었던 병력들을 본진으로 보내는지 네. 아니면은 그 병력들로 도진광 선수의 본진에 드랍을 해갖고 도진광 선수 역시 정신 없게끔 만들어 주든지 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만선수도 일부의 벌처를 가지고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려고 네. 합니다만은 힘이 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데 힘이 붙여요. 이만선수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 하지만 자원이 끊겼어요. 네. 어디에도 자원이 없거든. 이것과 솔직히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 예. 그 와중에 또 마인 개발을 또 했네요. 네. 이곳에도 타격을 주면 상대편이 병력들을 다시 모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진광 선수가 또 임현 선수의 본진을 타격하죠. 네. 아, 캐리어인가요? 자, 캐리어와 질럿 그리고 템플러 두 개. 아, 도진광 선수도 예, 자원 진짜 막 쥐어짜내고 쥐어짜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군데라도 조금씩 조금씩 피해는 입어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부터 또. 아, 이러면 도진광 선수 자원 예, 없거든요. 예, 도진광 선수 그 지상병력 다 어디 갔나요? 야, 그 옛날에 그 김동수의 아비터 먹고 갔네요. 예. 예, 아비터가 지금 공격 유닛으로 활용되고 있죠. 예. 어, 그리고 어디죠 여기엔 또 견제가 왔습니다만 들어. 김현 선수도. 어 그리고 아무튼 뭐 벌쳐 건물 때리는데 시간은 걸립니다만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예. 아 그래도 예 어떤 병력 보유 수준을 봤을 때는 아, 도진광 예. 선수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캐리어가 있고 예, 아비터도 있고요. 도진광 선수가 이제 뭐 자원이 완전히 마른 가운데 프로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뭐 캐리어에다가 미네랄 넣을 것도 없더라. 예 이런 모르. 그래도 유명한 선수가 자원이 좀 남았어요. 굴려 또 왔어. 굴려 또 왔어요. 벌처럼 또 왔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넥서스까지 파괴로 한다면. 그리고 저기 벗병 지키기만 하면 예. 이건 400이야 예. 있나요 도진광? 임현 선수 여기다가 다시 살림을 탈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걸 날리 예. 이기지는 예. 못해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상대편의 본진 등 많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무승부 경기가 네. 자랑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아니 그리고 혹시 또 몰라요? 아무튼 뭐 아, 그 상대편의 퇴로도 끊고 예 네, 지금 또 마인에 의해서 타격을 많이 입었었죠 지금 네. 드래곤이 밀었습니다 밀었습니다 아직 게스턴밖에 안 남았거든요 도진광 선수 네. 조진광 지금 자문 상황이 예.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예, 인터셉터가 6위로 나오죠 6 그리고 네. 예 인터셉터 하나가 이제 25원인데 그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산해 놓은 지상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안 한다는 것은 셔틀할 생 돈이 없다는 건가요 셔틀도 제가? 돈이거든요 테러 먼저 끌었어요 임현 선수가요 예 거기다가 아비터가 다 죽었기 때문에 리콜도 이제 못하고 네 자 지금 자원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이제 곧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캐리어 잡아냈다 캐리어 잡아냈어 임현 선수 아, 그래, 캐리어하고 골리앗하고 아무런 1대1로 보통 캐리어 이기지. 나 임현 선수 자원은 121에 미네랄 121 더 늘어나지 않고. 네, 끊겼죠. 네, 임현 선수 121로 끊겼습니다. 도진광 선수가 중요하죠. 네.
커맨센터 팀은 어? 되거든요. 예. 오, 자 이게 두 개. 아 도진광 선수 14. 도진광 14야 도진광 14. 오, 도진광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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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걸 볼 것 같아요? 도진광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뭐가 있죠? 만약에 도진광 선수가 셔틀마저 생산할 수 없는 단계라면 무슨 구가 아니라 임현 선수 이기죠. 만약에 임현 선수가요 탱크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니 탱크가 없어도 지금 도진광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셔틀이 없으면 임현이 이긴다. 2시에서 10시에서 캘면 돼요 임현은. 커맨서다 뛰어서 10시에서 캘면 예, 되거든요. 5시에서도 자원을 캘 수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셔틀 한기가 없나요? 시간 주면 임현 선수는 진수! 와 진수! 와 임현 선수! 이명환 점수에서는 이 32분 35초 동안 진행했던 점수에서는 졌어요. 18만 대 17만으로 졌어요. 점수에서 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종이 아니라 KO를 줬거든요. 이명환 관종이 아니라 KO로 도진광을 꺾고 1승 1패를 기록합니다. 200%가 아니라 400% 진가를 발휘하면서 이명환 와, 이명환이에요. 이명환 이명환 정말 대단하고 도진광 너무 억울하네요. 아, 아무튼 이명환 이겼습니다. 이 안타깝다. 도진광 선수 안타깝고 뭐고 간에 지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싸우는데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왜 가가나본 게시판에 아우 왜 다진 경기 질질 끌고 끝까지 버티고 막 이렇게 예 좀 막 비판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끝까지 신선을 가는 겁니다. 네.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임효환 선수가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예 최고의 명승부네요. 네.